솔직한 얘기로 죽는 건 우리 국민들이야. 국민들이 나서서 진짜 이거 저기 할지도 못했지만 요번에는 진짜 사람을 잘 뽑아야지 돼. 오로지 우리 국민들을 의해서 이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학만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, 오늘 좀 싫어하실 수 있는 좀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정치만 안 하면 돼. 아, 정치입니다. 아이. 오늘은 좀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지금 나라도 많이 힘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솔직히 있긴 한데 여야 상관없이 좀 시원하게 좀 한마디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뭐 정치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네. 여야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똑같아.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지 돼요. 사탕 발림으로 해서는 안 돼. 지금 이게 정치인들 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뭐 이 총선에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걸 말하고 싶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은 그러는 거예요. 정치 싸움 있잖아요.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솔직한 얘기로 죽는 건 우리 국민들이야. 국민들이 나서서 진짜 이거 저기 할지도 못했지만 요번에는 진짜 사람을 잘 뽑아야지 돼. 오로지 우리 국민들을 의해서 이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. 뭐 조건들은 많이 저기 하잖아. 내가 총선이고 어디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. 누구를 헐뜯는 게 정치야? 이거 헐뜯는 거 정치 아니야. 정정당당히 정치인답게 싸워갖고 일어서갖고서는 해야지 되는 거지. 서로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랬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비리만 캐는 게 정치냐고. 그 비리만 캐고 다녀야지. 그렇잖아. 대로 이거는 우리 국민들만 혼동하게끔 하는 거거든.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서로가 헐뜯지 않고 진짜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국민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나서줬으면 좋겠고 뭐 대통령을 헐뜯고 누구를 헐뜯어도 너무 그냥 하나 이슈화 돼갖고서는 갖다 막 하나 이 문고리를 잡으면 그걸 해갖고서는 모든 걸 회피하고 그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역량들이 많잖아 보면은.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나서지를 못해. 어디 가서 항의를 할 거야?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야? 그쵸.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. 누구를 믿고선 얘기를 해. 제발 좀 정치인들이요.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우리가 믿고 마음 통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어.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그렇지만은 지금 죽는 건 서민이야. 죽는 건 서민이에요. 지금 건축이고 뭐고 하다못해 대출이고 뭐고 지금 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. 지금 이 미궁에 빠져 있거든요. 이 정치인들 싸움에. 그러니까 제발 좀 싸움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야 할 것 없이 다 똑같아. 야당이 잘하고 여당이 잘하는 게 아니야. 다 똑같아. 반성을 하세요. 반성을 하셔갖고 뭐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같다 이어 선택인지 그 선택을 하셔갖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바라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.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. 정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야.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. 그러나 한 국민으로서 힘든 이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. 30년을 살겠어. 인생은 100살에서 100살이래야 30년이야. 그런데 남은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요번 정치에서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바라는 건 그거예요.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우리 힘들 내셔갖고 옳은 정치인들을 뽑아서 우리가 이 힘든 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번에 총선이 좀 다가오잖아요. 좀 그 결과가 어쨌든 제가 볼 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좀 더 잘 될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. 근데 이제 요 초반에 우리나라가 올해가 좀 굉장히 힘들거든. 굉장히 힘드네야.
그렇기 때문에 정치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초반에는 말 듣기 마련이야. 대통령도 그랬잖아. 지금도 여지껏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서로가 잘 머리를 합심해갖고 싸울 게 아니라 요번에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되면은 정치 싸움으로만 하지를 말고 잘 이끌어 나가서 힘든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만 의논해서 먼저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모든 게 경제거든. 그리고 뭐 한 번은 이 총선을 이렇게 해갖고 당첨이 되고 이래도 또 말들이 많아져. 한 2, 3개월은 또 많아질 거야. 그거를 만일에 총선에 되신 분이라면은 그거를 다 무마시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면 분명히 갖다 승산이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를 떠나서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면 되겠어. 진짜 옳으신 말씀이네. 정치를 잘하시면 됐고 또 대통령하고 싸울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같이 잘 합심해서 안 되는 것은 되게끔 하고 잘못됐으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이끌어 나가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잖아. 뭐 잘못했더라도 서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딛고 올라서서 뭐 빛나는 게 뭐가 있는데 어느 분이 되셨어도 잘 마무리 잘 하셔갖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까. 서로 험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바라는 겁니다, 국민으로서. 네, 오늘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그래도 네. 말씀해 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슴이 아파. 다 잘 돼갖고 우리나라가 편안해야지 되는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걸 내가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격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. 네. 좋은 인재가 나오겠죠. 청학마신이었습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